안녕하세요. 바버TV입니다. 파워뱅크랑 주행 충전기랑 좀둘 곳이 애매해서 연구를 하려고 내려왔다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위치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주의하실 점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먼저 주행 충전기를 이곳에 놨습니다. 운전석 의자 밑에 위치한 거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보통 ACC에 연결하는데 그렇게 연결하지 않고 스위치를 만들어서 그냥 스위치를 온 시키면 파워뱅크가 충전되게끔 이렇게 배선 연결했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도 있는데 요게 지금 시동 배터리에서 온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ACC에다가 연결을 하라고 되어 있는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건 파워뱅크 쪽 충전선입니다. 이 중에 ACC에 연결을 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시동 배터리에서 온 플러스 부분 두 개를 연결을 해서 그냥 스위치, 저렴한 스위치 아무거나 사셔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충전이 됩니다. 불이 들어와 있죠? 지금 충전되고 있다는 불이 들어온 거고, 끄면은 꺼지고, 충전되고 있고 꺼지고,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밑에 그냥 이렇게 넣었고요. 스위치만 바로 그냥 껐다 켰다 할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파워뱅크는 기존에 여기다가 놨었거든요. 270A 파워뱅크를 지금 장착하고 있는데, 뭐 불편한 건 딱히 없었는데 좀 보기가 좀 그렇다. 예, 그래서 위치를 바꿔봤어요. 저기 있습니다. 저 2000W 인버터 그리고 270A 파워뱅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모비쿨이 들어가 있고요. 뒷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트렁크를 닫는 데에도 간섭이 없습니다. 혼자서 취침하시는 분들은 여기 취침하시고 여기다 이렇게 장비들 깔아놓으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안쪽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네요. 인버터는 정우 엔지니어링 2000W 순수 정연파 인버터고요. 파워뱅크는 정우 엔지니어링 보급형 270A 버전입니다. 저는 지금 셀 모니터가 내장된 형태인데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형태보다는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시는 형태가 가격도 좀더 저렴하고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바버TV몰에 가시면 이거 전부 다 주행 충전기서부터 인버터, 그리고 파워뱅크, 멀티탭 같은 것들 할인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 바버TV몰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버TV몰에서는 제가 그동안 리뷰했었던 차박에 필요한 배터리에서부터 커피포트, 차박용 인덕션, 가습기나 차량용 테이블에 이르기까지 제가 그동안 업체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신규로 제작된 제품이나 업그레이드된 제품 혹은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건 정말 좋네 이렇게 생각되는 나름 검증된 제품을 구독자분들께 큰 폭으로 할인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바버TV몰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버TV몰 카페가 나오니까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로 세팅을 해도 간섭이 없는 상태입니다. 1단, 2단. 1단, 이렇게 2단. 시동 배터리에서 온 선이 아까 저 앞에 주행 충전기에 연결이 되고, 주행 충전기에서 온 배선, 파워뱅크를 충전하기 위한 배선이, 이거는 조금 얇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서 의자 밑으로 가서 파워뱅크로 갔습니다. 고선이 좀 길죠. 설치하실 때제 영상 참고하셔서 저 자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혼자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한 번에 배선 길이를 좀 저렇게 맞춰서 넉넉하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멀티탭도 요 사이 구멍으로 넣어서 그냥 이렇게 간단히 빼놨습니다. 참, 정우 파워뱅크는 이렇게 전기 전원 버튼을 끄시면 아예 파워뱅크가 인버터고 뭐고 다 동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거는 지금 주행 충전기에서 전기가 지금 공급되고 있으면 저렇게 파란 불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꺼진 상태에서는 운행을 하시거나 뭐 저처럼 주행 충전기에 스위치를 달아서 충전을 하셔도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파워뱅크를 켜신 다음에 주행 충전을 해야 됩니다. 암전류라고 그냥 켜두면은 왜 전기 소모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완전히 BMS까지 전부 다 꺼지게끔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270A 정도 파워뱅크를 쓰니까 그냥 인버터는 끄지도 않습니다. 그냥 켜놓고 다니게 되고요. 오래 켜놓는다고 저게 뭐 고장이 나거나 그런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켜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터는 2000W 이상은 되셔야 커피포트든 헤어드라이기든 뭐 1000W든 1200W든 그 정도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기존보다 조금 나은 방법을 제가 이렇게 공유를 시켜드릴 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만 잘 하셔서 어느 위치에 두는 게 제일 좋을까. 제가 저 자리에 놨을 때도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270A까지 저기 딱 들어갑니다. 어디다가 두는 게 가장 나을까? 이게 고민을 좀 더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바버TV였습니다.